여기 동네가 예전부터 공업지구다 보니 문화예술 향유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쉽게 접하기가 힘든데 비프를 통해서 세계 영화를 여기서 저희가 접할 수 있다는 게 지역 그 주민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비프는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벌어지는 전통적인 부산 국제 영화제하고는 별개로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서 주민들의 취향과 요구에 맞는 영화 상영과 행사를 함으로써 영화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입니다. 영화제가 어떤 특정한 관객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들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영화제가 열리면은 시민들이 조금 더 이 영화제와 그다음에 영화라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포착해서 만들어진 영화제입니다. 부산에 이 뭐 해운대에 사는 사람이나 남포동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영화제를 하고 있구나. 지금부터 영화제고 언제까지 영화제구나라는 거를 다들 알고 함께 영화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네 박네라는 말처럼 작은 어떤 동네에서 그런 상영을 하고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영화제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영화제를 만들 때부터 우리들의 꿈이 특정 장소에서만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전역에서 영화 보는 거. 부산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곳곳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해변이 있으니까 또 카페 문화도 잘 돼 있고 해양 문화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온갖 군데에서 영화를 보고 만들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그 어울림의 문화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이제서야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적어도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영화만이 아니라 각종 문화 예술과 함께하는 또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축제들과 어울리는 그런 이제 카니발이 됐으면 하는 거죠. 동네 막내 비프를 준비하면서 현장 답사만 거의 한 달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별론데 하고 지나치려는 순간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찾았던 공간이 지금 진행하는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이거든요. 그래서 좀 숨겨진 보물을 찾은 느낌? 동네 막내 비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저희가 이거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이 듣는 사람들이 아 영화제가 이런 장소에서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로케이션을 어떻게 정했는지만으로도 이 동네 방네의 비프의 어떤 의미가 살 수 있는 네 저는 그거에 좀 방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멀리서 하는 그리고 나랑 관계없는 영화제가 아닌 영화제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영화제에 참가한다. 나도 영화를 이번 기회에 볼 수 있고 또 영화에 대해서 나도 관심이 많다 이런 거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가까이 영화제를 여러분들 곁으로 가져갈 테니까요. 이 영화제를 보시고 또 부산의 아름다운 풍광들도 함께 즐기시는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는 그런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해 주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동네방네 비프가 여러분의 동네로 찾아갑니다. 동네방네 비프에서 만나요. 어서 오세요. 금정구는 산과 강이 잘 어우러져 있는 자연 환경이 좋은 곳으로 금정산, 또 윤산, 해동수원지 등이 있으며 부산 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대학가가 좀 많이 있고 대학 상권이 활발하게 이제 활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와서 이제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제가 아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한다고 하니까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원래 해운대랑 이런 데서만 하다가 금정구까지 좀 다양한 구들에서 해서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진 것 같아서 일단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영화제가 직접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 아무나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친화적으로 다가온다면은 저는 그거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영화제 측 모두 양측에게 다 좋은 방향이 되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전 지역이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의 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는 그 극장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영화가 있는 모든 공간은 바로 영화제 축제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피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호응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프를 통해서 그동안 좀 멀게만 느껴졌던 그 축제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캠퍼시티가 열린 공간인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런 영화제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경아 캠퍼스 뒤에서 만나자. 강란이, 강란아, 자기야, 동네방네 비프에서 만나자. 현주야, 동네방네 비프에서 만나자. 창혁아, 동네방네 비프에서 만나자. 그럼 가림아, 그 동네방네 비프에서 같이 만나자. 잠시만, 내 말 제대로 했나? 잠시만, 야, 내 제대로 했나? 리허설이에요. 와 이게 재료리 없네 이게. 아 부끄러워. 이거 약속도 잘하냐. 도장도 찍고. 여러 개 손을 이렇게 해야 돼.